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자, 교재는 40쪽에 있는 제3장 중개사무소 설치 및 운영인데요. 네. 보세요. 제3장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라는 것은 중개업무의 중심이 되는 장소인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를 설치를 하여 그다음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첫 번째 제1절이 중개사무소 설치가 나오는데요. 이 중개사무소 설치 1절부터 봅니다. 그럼 이 중개사무소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가 건물이 보이죠? 예. 만일 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1층에 다니면 간판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땡땡 부동산 중개 해놓고 막 부동산 뭐 이렇게 막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중개사무소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개사무소는 등록하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지만 등록해주죠. 예. 그리고 이 중개사무소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어야 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건축이 되고 건물이 완공이 되어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로 중개사무소가 확보해야지만 등록해주고, 요런 건물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즉, 가설 건축물은, 이거는 등록도 안 받아주고, 요런 건물로 유지하면 안 돼요. 요거는 임시로 설치했다가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모델하우스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아직 되기 전이지만, 준공검사, 또는 준공허가, 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은 건물. 이런 것들은 괜찮죠?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뭐 일정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런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평짜리도 괜찮고 열 평짜리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도 하면서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겸해서 사용하는 거. 간혹 가다 보면 중개사무소에서 담배 이렇게 해놓고 담배 파는 데도 있어요. 연초 소매업도 같이 해도 돼요. 여러분 합격하시면 이제 많이 이렇게 다니실 텐데, 광화문 뭐 며칠 전에도 촛불 집회 있었죠. 광화문 뒤를 딱 보면은 광화문을 딱 앞에서 쓰면은 오른쪽 뒷길은 청와대. 왼쪽 뒷길은 삼청공원으로 가요. 그럼 삼청공원으로 가다 보면 삼청공원으로 가는 길목이 참 이뻐. 그리고 중개사무소가 몇개 있는데 거기 중개사무소 보면 중개사무소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액세서리점도 같이 운영해요. 그래서 뭐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장식품. 비싼 고급 장식품이 아니라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냥 뭐 커플링, 뭐 커플 목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한 5만 원, 2만 원, 3만 원 요런 거 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뭐 인형도 같이 팔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다른 업종도 겸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요런 중개사무소를 A라는 개공이 혼자 사용해도 돼. 단독 사용해도 되고 또는 혼자 사용하려 했더니 월세 부담이 돼. 그러면 다른 개공, 예를 들면 B, C 등 다른 개공과 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게. 그럼 이 중개사무소는 있어야 되지만 이 중개사무소 외에 별도로 떳다방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떳다방 설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떳다방이라는 것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표현하는데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막이나 파라솔 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치하여 상담하고 철거하고 또 옮겨서 또 설치하여 상담하는 천막이나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은 개공이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만일 떳다방을 설치하게 되면 이 개공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도 하죠. 그게 바로 양가로 입원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양가로 3번. 이 중개사무소 요거 하나 있죠? 요 중개사무소 있죠?
요 중개사무소는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설치 개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설치 개수는 원칙은 중개사무소는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어요. 몇 개만요?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만 설치해야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 있으면서 별도로 다른 건물에 또 중개사무소 건물이 또 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양가로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 설치라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양가로 3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개수에 제한 양가로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다만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즉 다른 시군구 지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말은 주된 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도 둘 수 있다. 만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요구를 하면 요게 사무소면 이게 본사 건물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본사라고 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사죠. 회사니까 지점을 둘 수 있어요.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 건물 외에 법개공은 주된 사무소 즉 본사 건물 외에 추가로 더 둘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점을 우리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분사무소라는 건물을 별도로 추가로 더 둘 수도 있다 이게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고 오로지 한 개만 둬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분사무소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건물, 즉 본사 건물 외에 지점 건물, 즉 분사무소 건물을 뒀다 해서 등록을 또 했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은 하나만 한 거고 중개 사무소 건물만 추가로 뒀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사무소 둘 수 있는 것은 법개공만 둘 수 있다. 근데 법개공이 분사무소 둘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돼.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양가로 4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에서 1. 분사무소 설치 기준 갖춰야지만 분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법개공이 이 분사무소라는 지점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5가지가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즉 본사 건물이 만일 서울특별시, 만일이에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몇 번지에 있는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주된 사무소 동작구 있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디에 둘 수 있냐? 첫 번째는 주된 사무소, 즉 지정 건물은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 군, 구 여기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둘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동작구에 있다면 동작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둘 수 있다 이게. 이때 시는 그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둘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어느 시에 구가 있다면 각 구마다 하나씩 다 둘 수 있어요. 따라서 동작구 여기에 주된 사무소 있다면 경기도 화성시에도 둘 수 있죠? 화성시. 화성시는 구가 없어요. 그러면 화성시에 둘 수 있다. 군, 경기도 가평군 지역에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군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내에 있다면 서울특별시에도 종로에도 분사무소 둘 수 있고 동작구에도 동작구는 빼니까 동작구를 뺀 나머지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도 둘 수 있고 서초구에도 둘 수 있고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하나씩 다 둘 수 있다 이거예요. 광역시라면 부산광역시에도 해운대구도 있어. 해운대구에도 둘 수 있고 수정구에도 둘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산 진구에도 둘 수 있고
또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도 있어요. 일반적인 시, 일반 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기도 고양시라고 한다면 고양시에는 구가 덕양구라는 구도 있고 경기도 고양시에 일산 서구라는 구도 있고 만약 일산 동구도 있다면 주된 사무소가 동작구면 동작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는 하나씩 다 둘 수 있으니까 고양시 지역에 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덕양구에도 하나 둘 수 있고 일산 서구에도 둘 수 있고 일산 동구에도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군구마다 둘 수 있지만 시군구마다 둔다면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은 한 개소만 둘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덕양구에 둘 수 있지만 하나만, 일산 서구에도 둘 수 있지만 하나만, 동구에도 둘 수 있지만 하나만. 이해됐습니까? 네. 두 번째는 이 법인의 분사무소는 지점이라 그러죠. 지점에서 중개업무할 수 있는 자연인이 필요해. 그게 바로 책임자예요. 지점장을 책임자라 불러요. 근데 이 책임자는 아무나 책임자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란 자격만 있을 뿐 중개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책임자로 둬야 된다 이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지점장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세 번째는 이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했다라고 신고하기 1년 전에 미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계약서를 쓰고 법률 지식도 알아야 되고 중개사무소를 경영하는 이런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 돼요. 네? 이것도 28시간에서 32시간 정도 걸리는데 요 정도 범위에서 실무 교육 받아야 돼요. 또한 이 분사무소라고 하는 이 건물 있죠? 이것도 건물이죠? 이 분사무소라는 건물은 어떤 건물이 되냐? 이것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로 분사무소를 둬야 돼요. 즉 건축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이 완공되어 시군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준 그러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돼. 따라서 가설 건축물은 안 돼. 즉 모델하우스 이런 거는 이런 걸 분사무소도 만든다 이거죠. 또한 분사무소에서 중개 업무하다가 중개를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죠. 손해배상할 돈이 없을 것을 대비해서 한 개 분사무소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보증 설정하면 보험가입이에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갖춰야지만 분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다 갖췄으면 그때서야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세요라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거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는 거예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무교육 이수증 4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보험 가입했다는 증명서 이런 걸 첨부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분사무소 설치했다고 신고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는 동작구에 있어요. 근데 분사무소를 어디다 뒀냐면은 만일 어디 뒀냐? 만일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건물에다가 분사무소를 뒀다면 누구한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라 이거예요? 주된 사무소 관청이 동작구청장이면 누구한테? 동작구청장. 그러면 동작구청장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았을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이라는 신고필증을 교배줘요. 신고필증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분사무소 설치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신고필증에 책임자의 사진을 찍은 신고필증을 주는 거예요. 신고필증을 분사무소 안에 게시한 다음에 업무를 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된 사무소 관청이 동작구예요. 분사무소는 서초구에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관청인 동작구청장한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했네요. 그러니 서초구청장은 자기 관할 내에 어느 회사에 분사무소가 즉 지점이 들어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주된 사무소 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하고 나서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한테다가 어이 서초구청장 당신 관할 지역에 어느 회사가 지점을 거기 뒀다. 그러니까 지점 건물에 가서 조사 좀 해봐라 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교재 41쪽 보면은 음영 박스가 있어요. 동그라미에서 한번 신고필증 등 게시 및 업무 게시가 있는데 분사무소에는 신고필증 등 다음의 서류를 분사무소라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후 업무를 게시해야 된다. 분사무소에는 신고필증 준 거 걸어놔라. 그 다음에 책임자의 자격증 걸어놔라. 근데 만일 소속공인중개사를 별도로 또 고용했다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걸어놔라.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보험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류, 보험서류 게시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개보수 얼마 받을지 정한 표, 이 표도 걸어놔라.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하나를 혼자 사용하면 단독 사용이라고 하고 하나의 중개사무소를 여러 개공이 같이 사용하면 이를 공동사용이라고 합니다. 네. 공동사용 가능 여부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용하면 월세를 혼자 내. 여러 개공이 같이 쓰면 월세 같이 내. 그러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정지, 영업 정지죠. 영업 정지는 중개업을 못하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공과 같이 쓴다면 은근슬쩍 계속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중개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칙으로 막기 위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개공은 다른 개공과 같이 사무소를 쓰지 못한다.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없냐. 한 장 넘어가세요. 읽어볼게요. 42쪽.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안 된다. 그 말은 저는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에요. 근데 다른 개공이 내 사무소를 같이 쓰겠대. 그럼 승낙해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만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해놨어요. 그 말은 우리 4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같이 쓰고 있었어요. 월세 같이 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만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이 사무소에 출근하면 안 되고 업무정지 안 받은 기존부터 같이 사용하던 다른 개공은 그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또한 2번.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에 이전 신고하는 방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저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고 이분은 업무정지 안 받은 개공이에요. 이런 경우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이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개공이 같이 사용할 수 없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공의 사무소로 다른 개공이 이전해 올 수도 없고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 업무정지 안 받은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할 수도 없다. 다만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같이 사용하던 중에 어떤 개공이 업무정지 받으면 그 개공은 사무소에 사용할 수 없어도 업무정지 안 받은 다른 개공들은 그 전부터 쓰던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한 개의 사무소를 여러 개공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분은 개공. 그럼 등록을 하고자 하려면 이 개공은 중개사무소 건물 확보해야죠. 확보를 했더니 보증금도 없어. 월세 부담 혼자 하는 거 부담가. 그러니까 지금 등록이 되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다른 개공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등록을 하고자 하려는데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내가 얻을 게 돈도 없다. 당신 중개사무소 좀 넓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책상 두 개 놓고
나중에 등록되면 좀 같이 사용할 테니 승낙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무소를 쓰고 있는 다른 개공은 좋아 월세 한 달에 50만 원 보태면은 나중에 등록되면 여기서 책상 두 개 놓고 써도 돼 라고 승낙하겠죠. 그 승낙서가 바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돼요. 이 서류를 등록한 쪽에 내서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또는 저도 등록한 개공 사무소 있어요. 이분도 등록한 개공 사무소 있어요. 근데 이 사무소는 중개업이 잘 되는 지역, 나는 중개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소를 내가 여기서 중개하다가 다른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전하려더니 이 개공이 사무소 같이 쓰겠다는데 안 돼 하면 못하지. 근데 그 쓰고 있는 개공이 월세 한 달에 50만 원 보태면 우리 사무소 한켠에 책상 두 개 놓고 같이 써도 된다라는 승낙서를 줘. 그러면 여기서 중개하던 개공이 이 개공의 사무소로 이전해서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이것이 등록 신청을 할 때 기존의 개공의 사무소를 같이 써도 된다는 승낙서를 확보하거나 또는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개공이 승낙서가 있다면 사무소 이전하여 같이 쓴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등록하여 또는 이전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운영과 책임인데요. 중개사무소 하나를 여러 개공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적은 사실상 경비 절감할 목적이에요. 월세를 같이 낼 목적이죠. 그렇지만 운영과 책임은 전부 다 각자 따로따로 운영하고 따로따로 의무를 부담해요. 따라서 한 5평짜리 중개사무소 하나를 4명의 개공이 같이 쓴다 하더라도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보험도 따로따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등록증 게시하는 것도 각자 등록증을 따로따로 다 게시해야 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각자 따로따로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4명의 개공이 같이 쓰다가 제가 업무 정지 받으면 저만 중개사무소 못 나오고 다른 개공 그대로 써도 돼. 모든 의무와 책임은 각자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아까 직원도 따로따로 고용하라 그랬죠. 만일 4명의 개공이 같이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세 50만 원씩 내면서 소속공인중개사를 같이 고용해서 월급을 같이 준다 하면은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4명의 개공에 다 소속한 이중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중소속은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도 따로따로 고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큰 2번 중개사무소 명칭 및 옥외 광금을 설치인데요. 요거는 그냥 책으로 정리해요. 일단 중개사무소 명칭이라는 것은 상호예요. 개공은 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요. 그 사업자니까 상호가 있단 말이에요. 상호. 그 상호를 쓸 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는 일정한 문자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사무소 명칭에 법에 규정된 문자를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중개사무소 명칭에 즉 상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다만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아니 되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법개공이라면 주식회사 땡땡 공인중개사라고 하든가 또는 땡 주식회사 땡땡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쓰라 이거예요. 만일 뭐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 이름을 대한이라고 쓰면 주식회사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주식회사 대한부동산중개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또는 부동산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포함된 상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일 공개공이란다면 제 이름을 포함시켜서 한병용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한병용 부동산중개라고 해도 되고 내 이름을 넣지 않고 하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희망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나 부동산중개라는 문자 중에 하나만 꼭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부개공은 자격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쓰면 안 되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포함시킨 상호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못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은 등록하지 않은 자죠. 등록하지 않았으니까 개공이 아니잖아요. 사무소 명칭, 유사 명칭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 의무가 있습니다. 5개 광고물이라는 것은 옥이 바로 집옥, 외는 바깥. 그럼 집 밖에 사무소 광고물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그 광고물에 개공의 성명을 표기하라. 그러면 건물 밖에 설치한 광고물 하면 간판이 되겠죠. 쉽게 해서 간판에 개공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개공은 등록증에 표기가 되어 있는 자기의 성명을 간판에 표기할 의무가 있다. 특히 법개공은 법개공이 설치한 간판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분사무소에 설치한 간판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 간판 보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개공의 이름이 같이 표기되어 있는 간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개공의 성명이 간판에 없는 간판도 있습니다. 간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될 의무는 옛날에는 없어서요. 그러다가 2007년 7월부터 개공이 간판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성명을 표기하라 라는 규정은 2007년부터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그럼 2007년 전에 설치한 간판에는 그냥 성명 표기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지만 2007년 이후에 등록을 하여 간판을 설치한 개공은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면서 어떤 간판이니까 성명이 있어. 아, 그럼 저 개공은 2007년 이후에 등록했구나. 성명이 없다. 아우, 저 개공은 좀 오래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자, 오른쪽에 보면 특히 교재 43쪽 동그라미 2번. 개공은 5개 광고물 중에서도 가로 간판, 가로형 간판, 가로 부착하는 거, 세로형 간판, 밑으로 붙이는 거, 돌출 간판, 건물 끝에 돌출시켜놓은 간판, 옥상형의 간판, 즉 옥상 위에다가 설치한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성명을 표기할 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쭉 다니면서 딱 봤을 때 성명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크기로 표기해라. 아, 간판 철거 의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간판 설치했다가 간판을 철거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1, 2, 3번. 사무소를 이전했다라고 이전 신고했어요. 만약 이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간판을 설치했다가 다른 건물로 옮겨서 다른 건물에 가서 중개업을 계속해요. 이게 사무소 이전이에요. 그러면 종전 건물에 설치한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어요. 폐업 신고하면 개공이 이제 아닌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폐업 신고했으면 중개업 못하니까 간판 철거하라.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 받았어요.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중개업 못하죠? 그러면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하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하면 토건 입공광,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말하고 표시라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라는 것은 이 부동산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다. 몇 병짜리입니다. 그 말이고 광고란 말은 중개 광고를 말합니다. 즉 어디에 소재한 몇 병짜리 부동산 이거 팔리도록 중개해드릴게요 라는 중개 광고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라고 합니다. 개업공인 중에서는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벼룩시장이라든가 교차로를 통해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있는데 어떤 물건을 저희 중개사무소에서 확보하고 있으니 이런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 중개사무소 오면은 이 중개업소에서 중개해드릴게요 라는 광고하는 거예요. 생활정보지와 같은 벼룩시장 같은데. 근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를 광고한다면 즉 중개 광고할 때는 이 광고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 중개사무소고 이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뭔데 이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개공의 성명은 뭐다. 중개 광고하는 이 개공의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성명도 같이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근데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광고라는 것은 중개 광고이기 때문에 개공만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으니까 중개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 이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개사무소 이전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건물이죠. 근데 중개사무소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중개사무소 이전이라는 것은
건물인 이 사무소를 이전했다는 것은 건물 자체가 이전됐다는 것이 아니라 개공이 이 건물에서 중개받다가 다른 건물에 가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것을 중개사무소 이전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교재 43쪽 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자,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안에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단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돼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돼 있죠. 보증서류도 게시돼 있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어떻게 받을지 보수표도 게시돼 있죠. 이 등록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등록한 개공의 사진. 이 개공의 성명은 뭐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된다? 개공의 종별이 법개공인지 공개공인지 부개공인지. 만일 공개공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건 등록한 도장,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도장도 찍혀 있죠. 예? 그리고 개공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나와요. 사무소 소재지가 만약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 건물이다. 그리고 101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명칭이 나와요. 명칭이 한나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돼 있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해놓고 동작구청장 직인 딱 직인 찍혀 있는 이와 같은 등록증이 딱 걸려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나와있는 중개사무소 요게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중개사무소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101호에서 이 건물 102호로 옮겨도 등록증에 있는 호가 바뀌는 거죠? 이것도 사무소 이전이에요. 이 건물에서 길 걷는 편에 있는 건물 이전해도 이것도 사무소 이전이에요. 이와 같은 사무소 이전은 개공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전국 어디로든지 다 이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무소 이전은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전국 어디든지 다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소를 이전했으면은 이래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 101호에서 만일 동작구 노량진동 200번지에 있는 건물을 이전했으면 이것도 이전이죠. 그럼 이전했다라고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냐? 요 100번지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해놓고 적발되기 전에 딴 데로 가서 중개업을 계속해. 어디서 계속 중개업을 하는지 등록관청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이전했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이 개공이 여기서 법을 위반했다 어디 가서 중개업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을 했으면은 10일 이내 이전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전 신고할 때는 10일 이내 이전 신고할 때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에 어떤 개공이 어떤 건물에서 어떤 건물로 이전했습니다라는 것을 기재해서 여기다가 두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신고해야 돼. 첫 번째는 요 등록증을 같이 첨부해야 돼요. 예? 왜? 등록증을 왜 첨부해야 될까요? 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고치거나 또는 다른 시군구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종전에 등록관청이 찍혀져 있는 이 직인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후에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새로운 등록증으로 맞바꿔주기 위해서 이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간 지역의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만일 이 건물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이전했으면 그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 계약서. 이와 같은 것을 건물 확보 서류가 하는데 이걸 두 가지 첨부하여
이전에 따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신고는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일단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어요. 그 말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전했다 이게요. 그러면 동작구에서 중개업을 하던 개공이 동작구 내로 이전했다 그 말이죠. 등록관청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요 등록증에 있는 주소 있죠? 주소만 고쳐서 요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어요. 주소만 고쳐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어요. 외로 이전했다. 그 말은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그 건물에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건물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만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면 등록관청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전하고 10일 이내 요 마포구청장한테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마포구청장. 그럼 마포구청장은 이전 신고할 때 개공이 등록증도 냈고 건물 확보 서류도 냈잖아요. 그럼 이전 신고를 받은 마포구청장은 요 동작구청장한테 어이 동작구청장 니네 관할 내에 있는 개공이 우리 관할로 이전해 왔다. 그러니까 이전에 간 이 개공에 관련된 서류를 전부 우리 마포구에 보내달라라고 서류 송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동작구청장은 자기 관할 내에 있는 이 개공이 마포구로 이전하는 사실을 이때서야 하는 거죠.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인 동작구청장은 이전으로 등록관청인 마포구청장에게 이전에 간 개공에 관련된 서류를 전부 송부해 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서류 송부를 받은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인 마포구청장은 요 등록증 이전 신고할 때 받았죠? 개공이 제출했잖아요. 요 등록증은 파기시켜버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인 마포구청장이 찍힌 새로운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등록증에는 누구의 직인 찍힌 거예요? 마포구청장 직인 찍힌 새로운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등록증에는 사무소 소지가 마포구 도화동 몇 번지 건물로 찍혀져 있겠죠. 기록되어 있겠죠. 그럼 두 가지를 구분하세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다는 것은 같은 시군구 지역에 있는 건물로 이전한 거니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 등록증에 주소만 고쳐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어도 관할구역 외로 사무소 이전을 했다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 것이다. 이전 신고를.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인 마포구청장은 종전의 등록관청인 요 동작구청장에게 니네 관할에 있는 개공이 우리 관할로 이전했으니 이전에 간 개공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라 라고 요청하고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정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를 송부해 주는 거다. 그런 다음에 서류 송부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정전의 등록증은 파기시켜버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지인이 찍히고 그리고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한 새로운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재교부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사무소 이전은 법개공의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어요. 아까 법개공은 본사, 즉 주된 사무소 있죠? 주된 사무소도 있고 또한 별도로다가 분사무소도 또 있을 수 있죠. 이 분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있다 이게 분사무소. 분사무소도 이전했으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분사무소 이전은
즉 지점 건물을 이전했을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다가 이전했다라고 신고해야 돼요. 아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누구한테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했다는 것도 주된 사무소 관청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은 이전 전에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과 이전 후에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동작구에 있었다. 분사무소는 송파구에 있었다. 그런데 강동구로 분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송파구청장한테도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송파구청장에게도 야 송파구청장 니네 관할에 있는 법경위의 지점 건물이 여기 강동구 지역으로 이전해 갔단다 라고 이전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이고 또한 분사무소 관청인 강동구청장에게도 어이 강동구청장 분사무소가 송파구의 분사무소에 있는 어떤 법경위의 분사무소가 당신네 강동구 무슨 몇 번지 있는 건물로 분사무소 이전했다라고 또한 별도로 또 통보를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그때서야 이전 전에 분사무소 관청인 송파구청장과 이전 후에 등록 분사무소 관청인 강동구청장은 그때서야 분사무소가 이전해 갔구나. 분사무소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동네로 왔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통보한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이 있었죠. 이 신고필증에 주소를 새로 분사무소 소재를 새로 기록해서 신고필증을 다시 재교부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선물 서류 내라 그랬죠.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등록증 대신 신고필증을 내고 분사무소 건물 확보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필증에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신고필증을 다시 만들어서 재교부해 주라 이거죠. 이해됩니까? 네. 정리하고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이란 개공이 사무소에 걸려있는 이 등록증에 있는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을 사무소 이전이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전국 어디든지. 하지만 사무소를 이전했으면은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어느 건물을 이전했다라고 신고해야 된다. 이전 신고할 때는 사무소 이전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어떤 건물에서 어떤 건물로 이전했다라고 이전 전과 이전 후에 사무소 소재를 기록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거다. 이때 이전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도 첨부하고 이전해 간 지역의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는데 분사무소를 이전했다면 신고필증 원본과 또한 분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한다. 만일 같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면 등록 과정이 안 바뀐 거다. 그럼 이전 신고할 때 신고서에다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서를 내면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은 요 등록증에 있는 주소만 고쳐서 그 등록증을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근데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건물로 이전했다 라고 한다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 관청한테 신고하는 거다.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과 이전해 간 지역의 건물 확보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는데 그럼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에 등록 관청은 종전의 등록 관청에다가 개공이 이전해 갔으니 이전해 간 개공의 서류를 이전 후 관청에 보내라라고 서류 송부 요청한다. 서류 송부 요청을 받은 종전의 등록 관청은 지체없이 이전해 간 개공의 서류를 보내준다. 그런 다음에 서류 송부 받았으면 이전 후 등록 관청은 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서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직인을 찍은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분사무소 이전도 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 있는 건물을 이전했건 다른 시군구 지역에 있는 건물로 분사무소 이전했건 분사무소 이전했으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서를 내면서 신고필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과 이전해 간 지역의 분사무소 건물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한다.
그럼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에 등록관청인 이전 전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이전 후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 양쪽에 전부 분사무소가 이전에 갔다 이전에 왔다라는 사실을 통보한다. 그런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빌딩에 주소를 새로 기록해서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직인을 찍힌 이 신고 빌딩을 다시 재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예, 했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 45페이지 중개사무소 운영 일반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시간은 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사무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개공이 혼자 사무소 운영해도 되고 밑에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직원을 둘 때 직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뭐 인장을 등록할 때 어떤 도장을 써야 되고 또한 도장이 깨졌으면 어떤 도장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휴업, 폐업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